나도 자유가 있다. 인권이 있다. VPN을 이용하면은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이 되나요?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 하래요. 뭔가 유료 버전이 있나 봐요. 뭐 설치가 됐습니다. 한번 이용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에거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인터넷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렛츠고. 이전 영상에서는 IP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얻게 되고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라는 것은 인터넷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는 유일한 신분증이 되는 거죠. 아주 큰 매력이에요. 유일한 신분증, 뭐 당신의 지리적인 위치, 자주 가는 사이트, 구매한 물건들에 대해서 대부분 알 수 있게 힌트를 주는 게 바로 IP 주소입니다. 이 매력적인 IP 주소를 이용하여서 광고 회사들은 IP라는 신분증을 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광고해서 돈을 더 많이 벌까? 인터넷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IP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서 돈을 더 많이 벌까? 뭐 경찰, 뭐 사이버 수사대, 뭐 검찰에서는 이 IP라는 것을 잘 분석해서 수사에 이용을 하죠. IP라는 것은 아주 매력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현재에도 여러분의 IP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이 점점 널리 보급이 되고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글을 읽고 글을 쓰고 어떤 동영상을 보고를 왜 감시당해야 하는가? 나도 자유가 있다, 인권이 있다 해서 사생활 보호의 원칙, 통신비밀보호의 원칙과 관련한 법조항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발견을 합니다. 그 구멍을 요리조리 이렇게 통과하다 보니까 나의 IP 주소는 반드시 남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취약점을 이용을 하는데 갑자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동을 걸게 됩니다. 정보를 수집하려는 기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호 통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정작 왜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냐, 인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찾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IP를 감추거나 암호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는 프록시입니다. 프록시 소프트웨어의 간략한 동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네이버라는 웹사이트를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나의 IP가 있을 것이고 네이버 서버가 여기에 있겠죠. 나의 IP로 네이버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프록시를 이용하게 됩니다. 프록시는 나와 이 네이버 중간에 위치하여서 내가 이 서버로 보내는 모든 요청을 한번 걸러서 마치 내가 보낸 게 아닌 이 서버가 보낸 것처럼 네이버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내 IP는 1.1.1.1이에요. 여기서 네이버로 어떤 요청을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내 IP를 감추고 요청을 보내고 싶으니 2.2.2.2라는 IP를 가진 프록시에게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야, 내가 네이버한테 요청할 건데 네가 대신 좀 정해달라. 그리고 네이버한테 답이 오면은 너가 나한테 알려줘라 하는 방식인 거죠. 네이버는 마치 우리 사이트는 1.1.1.1이라는 IP는 한 번도 오지 않았고 2.2.2.2의 방문 기록만 서버에 남게 되는 거죠. 종종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 웹사이트를 이용을 못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령 뭐 이 컨텐츠는 대한민국에서만 소비가 가능하다라고 나오는 거죠. 경고문이 뜹니다. 그럴 때는 외국에 있어도 한국 IP를 가진 프록시 서버를 이용해서 내 요청을 대신 보내달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프록시가 내 IP를 가리기 위한 보안용 목적이 아니라 사실 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나와서 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다수의 컴퓨터가 하나의 프록시 서버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 프록시 서버를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을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어떤 컴퓨터가 예전에 열어봤던 웹사이트였으면은 이 프록시 서버에 캐시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어서 속도가 아주 빨라지는 거죠. 하지만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비밀스럽게 인터넷을 하거나 혹은 해킹 방지를 위해서 시스템을 은닉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VPN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VPN,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상의 이 개인적인 네트워크라는 거죠. 이 제공하는 기능은 프록시와 비슷합니다. 이 중간에 VPN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 등이 있어서 내 요청을 이 친구가 대신 보내주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프록시와의 차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오고 가는 정보가 암호화가 된다는 것인데요. 중간에서 IP만 바꾸어서 내용을 전달해주는 프록시와는 달리 내 요청이 뭐 예를 들면 AES 같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서 암호화된 상태로 이 VPN 서버로 전달이 되게 되고요. 이 VPN에 전달이 되었을 때는 그 암호화된 데이터를 사전에 정의한 방법으로 복호화, 즉 해독을 한 다음에 이 최종 목적지인 네이버 서버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로부터 응답이 오면은 다시 암호화돼서 나에게 전달이 되고 내 컴퓨터에 도착을 하면은 그 암호화된 내용을 해독을 해서 내 모니터에 표시가 되는 거죠. 정보가 암호화가 되니 당연히 나의 IP 주소도 가려집니다. 여기서 네이버 웹 서버가 보는 IP는 VPN 소프트웨어가 사전에 정의해둔 IP로 보이게 됩니다. 뭐 이게 뉴욕일 수도 있고 뭐 독일일 수도 있고요.
있죠. 뭐 저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유럽 어딘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 회사나 정부가 작정하고 나를 감시하지 않는 이상 아주 안전하고 익명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인터넷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VPN의 목적은 프록시와 비슷하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암호화하여 숨기는 기능보다도 내 집, 즉 외부에서 회사 내부 네트워크로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는데요. 대한민국도 2004년에 정보통신부 그리고 서울시가 온라인 원격 근무를 위해서 VPN을 사용한 것을 보면은 원래 그 목적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VPN을 뭐 어디 회사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내 정보와 흔적을 숨기고 정부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VPN을 뭐 구글에서 아무 무료 VPN을 찾아서 한번 사용해보는 실전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숙련된 조교 앞으로. 네, 구글로 왔습니다. 이제 제가 무료 VPN을 아무거나 찾아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에다가 아무 키워드나 쳐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롬 VPN 뭐 확장 프로그램 있나 볼게요. 핫스팟 쉴드라는 무료 VPN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프로그램을 제가 써보진 않았습니다. 뭐 한번 크롬에 한번 추가해볼게요. 추가. 뭔가 추가가 된 것 같죠?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 하래요. 뭔가 유료 버전이 있나봐요. 뭐 설치가 됐습니다. 한번 이용해볼게요. 여기 VPN 여기 설치된 VPN 창이 생겼네요. 뭐 설명서들을 알려주죠. 일단 완료해보고 클릭하여 연결하래요. 한번 클릭해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된건가요? 무료로. 어? 초가 지나가는데요? 된건가요? 한번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My IP를 들어가서 제 IP가 현재 뭐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내 IP를 확인해주는 MyIP.com으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오, 인터넷이 느려진거 보니까 VPN 적용이 된것 같아요. IP가 나왔는데요? 이게 어딜까요? 델타? 러시아? 한번 제가 여기서 확인한 IP 위치를 한번 검색해볼게요. 복사를 해서 구글에다가 뭐 IP 트래커라고 한번 쳐볼게요. 과연 어디 있는 IP일까요? 설정된 IP를 입력하고 Trace my IP tracker 버튼을 눌러보면은 유럽? 러시아? 모스코? 이 VPN을 설치하고 클릭을 한번 했더니 제 주소가 러시아로 나옵니다. 이제부터 저는 러시아인이 인터넷을 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몇 가지 궁금하실 법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건희님, VPN은 불법인가요? 몇몇 나라에서는 VPN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사용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건희님, VPN을 이용하면은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이 되나요? 대개는 내 IP를 감추고 암호화된 상태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냐는 VPN 사용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무료인 VPN도 있을 것이고 돈을 주고 사용하는 유료 VPN도 있죠. 하지만 핵심은 내 로그 데이터, 즉 내 흔적을 저장하냐 마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많은 VPN 회사들이 자기 회사를 소개할 때 절대 로그를 남기지 않습니다 라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VPN 업체 입장에서는 개인이 VPN 프로그램을 오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로그를 남기지 않고 VPN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흔적을 이제 보관해야 하긴 할 텐데 만약 그 VPN 서비스를 하는 국가에서 로그를 나한테 넘겨라 라고 한다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안 주기가 힘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VPN을 이용하여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기소가 되어서 만약 조사하는 곳에서 뭐 업체를 상대로 끝까지 파고든다면 VPN을 사용하더라도 서버 내에 로그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사실 이 VPN 영상을 기획하면서 어떤 내용을 넣을지 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영 깔끔하지 못한 기분이 들지만 뭐 언제든지 여러분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으로 VPN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지 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커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